첫 번째 이 기조 발표는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지역 여성가족정책 방향에 대해서 20분간 발표하시겠습니다. 가족 분야부터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제 19의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거라서요. 5개월 동안에 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나 눈에 띄는 것은 혼인에 있어서 1월과 5월 사이에 누계를 봤을 때 작년 동월에 비교했을 때 9.4%의 혼인 감소율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출산 역시 코로나 이후에 임신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결과를 이제 전국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돌봄 휴가라든가 연차 돌봄 분야 유연 근무 비율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뭐다 경험하셨겠지만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돌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다 피부로 가정에서 다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돌봄 분야에서도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이전과 비교하여 더 많은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사 노동이라든가 돌봄 노동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을 밖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배우자와 역할 갈등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가 활동이나 습관으로 인한 가족 관계상의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냥 요약본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지원 욕구는 재난 지원, 그래서 이제 재난 지원금이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취약 가족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들이 이제 정책적 지원 욕구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여성정책연구원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는 지역 통계는 재난지원금 이제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경제적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취약 가족 순으로 해서 정책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을 저희가 나름대로 가족 분야에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혼인율 및 임신율 감소를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은 향후 가족 구조 및 인구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혼인과 출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출산 위주의 인구 정책의 기조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구 고용 전략 센터를 조금 발족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 정책을 조금 지원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을 공공화하고 가정 내에서 평등하게 역할 분담을 할수 있는 문화 확산과 남성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뒤에 이제 저희 지역의 지난 5개월 현황 분석 자료 노동 쪽에서 나올 텐데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망 확보가 어려운 집단에서 그 결과가 더 비참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가 콜센터라나 택배 노동자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드러나고 있고, 따라서 취약계층의 안정망, 저희가 사실은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적 지원이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구석구석에 손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경험함으로써 통합적인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정책 지원 욕구 분석 결과 경제적 지원과 함께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족이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경우 아까 이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서 나왔듯이 타 지역에 비해서 돌봄에 대한 평등의 욕구가 높아 누가 돌볼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방안이 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게 가족 분야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돌봄 분야로 가겠습니다. 돌봄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기의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동기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성장하는에 따라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돌봄 정책이 상당히 2017년에 보건복지부는 온 마을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기존 공적 돌봄 제도뿐만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틈새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마을 지원 등을 통합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기존의 돌봄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돌봄 시설의 휴원이 지속됨에 따라서 기존 기관 중심의 집단 돌봄에 이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아동들의 교육 격차 심화, 유해 환경 노출 심화, 그리고 방임, 가정 내 아동 학대, 최근에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수시로 지금 기사를 채우고 있는 걸 보면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들 상당한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당면에 있고요. 기존의 중앙 정부의 보편적 돌봄 정책의 변화, 돌봄 주체의 변화,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해결을 방한, 가정 내 돌봄 부담으로 인한 양육자의 돌봄 노동 가중, 아동의 놀 권리라는 건 우리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놀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집에만 있음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게 되고,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어린 아이를 가진 선생님들은 집에 아이를 놔두고 와서 굉장히 성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적인 이제 상황이 못 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봄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그 내용에는 촘촘한 마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광주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이것과 관련해 내년에 연구 사업을 지금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안심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육아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또 돌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래서 좀 시에서 지원해서 1279라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키움 지원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또 신청 대기 관리 시스템 및 시스템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운영하는 이런 필요하다라는 이제 정책 제안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사각지대 없는 세심하고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또 돌봄이라든가 또 무엇보다도 돌봄 서비스 질 강화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광주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월 기준을 봤을 때 여성의 실업급여 수여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반면에 남성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1월달 발생하면서 특히 경영상 피로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이게 약간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여성이 먼저 그걸 체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들은 벌써 2월, 3월에 가면 굉장히 높아지고, 남성들은
향후를 지나면서 5월에 가서 정점을 이루면서 높아지고 있고요. 여성들은 먼저 3월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하강을 가는 전형적인 남녀 성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을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 1월 이걸 제가 안 봤고 밑에 이제 1월 대비 2월 기준 실업 급여 증가 수가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하고 여성은 주로 서비스업 종사인데 비해서 남성은 다양한 산업에서 제가 이제 표로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 현황은 1월 대비 2월 기준 8대 특 광역 시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비해서 강주 지역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증가를 하고 있고요. 6월 기준에 광주지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월 대비 2.9%가 증가했는데요. 남성은 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좀 언급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1월 대비해서 6월에 육아기간 단축 근로 사용자가 151명으로 전국 대비 1월 전국 대비 2.1%, 1월 대비 18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이 기존에도 지금 여성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긴 하지만 더욱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서 이번에 저희가 인원 충원을 할 때 이쪽 분야 전문가로 연구자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 각각 한 명씩 미리 뽑아놓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여성 고용 관련 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실업사유에 대한 정책을 이제 실업사유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계약 만료와 구조조정, 자발적 퇴사 이 양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계약 만료와 구조조정은 재취업 지원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광주 지역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자 대폭 증가와 여성 육아 기간 단축 근로 사용자의 급증에 따른 향후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양육기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 가족 재단이기 때문에 유연 근무라든가 또 단축 근무라든가 재택 근무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를 가진 어머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대표로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분야 젠더 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젠더 폭력이 집으로 이제 모아놓으니까 밖으로 막 이렇게 퍼져 있을 때는 좀 덜 보이던 것들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다 체감하실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또 한 축에서는 그 디지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가 뭐 N번방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정말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젠더 폭력의 예방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좀 원론적인 정리에 불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지금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번방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 3년인데 그나마도 3년을 다 못하고 1년이나 1년 반 이런 솜방망이 처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미성년자가 성인이든 모든 대상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내년에 저희가 성매매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동안 관련된 연구들은 좀 현황 분석만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현황 분석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드러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좀 집중적인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구가 좀 뭐 가해자라든가 피해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책 방향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성불평등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성별 분리 데이터 구축,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성별 유해도 연령, 장애, 인종 등 포괄적인 불평등 요인을 교차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작업들을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과 5월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돌봄, 노동, 폭력을 중심으로 한 여성을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인구,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인구 고용 전략센터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정책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 여성들이 코로나 시대에 겪는 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동도 그렇고 노인 특히 돌봄을 이제 옛날 그 우리가 돌봄 제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간 그런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옛날처럼 그 모든 돌봄의 주 책임자로 이렇게 환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이 감정적인 고통, 소위 말해서 감정 노동 같은 게 굉장히 강화돼서 앞으로 이게 지나간 다음에도 여성들의 이 심리적 손상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비가 오는 날에 어린이집 애들이 밖에 나가 놀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을 자주 한다는 관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이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집단에서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여기에서 오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문제들, 그런 거에도 앞으로는 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분야별 발표로 우리 조선대학교의 홍태희 교수님께서 여성 분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홍태희입니다. 제가 오늘 코비드19 팬데믹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게 코비드19가 2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뭘 입대기가 상당히 싫어요. 왜냐하면 되게 기대하는 것은 예측인데, 특히 거시경제학자인 저한테는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되게 백중 뭐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뭘 구체적인 시계를 갖고 뭘 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말하시면 잘 알겠지만 이 팬데믹의 특징이란 게, 그러니까 이 지역 전염병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염병이라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생산 소비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생산 소비 시스템이 붕괴되면 당연히 수출 수입이 감소되고 글로벌 일자리도 다 줄어들고 기타 뭐 교역량 줄고 한 것들은 국내 경제에 나라마다 다 영향을 미쳐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다 둔화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이 경제 성장이 딱 멈추면 1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빠르든 늦든 대개 노동은 후행 지표라 늦게 나타나는데, 이 일자리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 자리 높다고 어떤 낮다고 난리인데, 하나 동의하는 한 가지 원리가 딱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성장과 일자리에는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요 한 가지 원리는 다 동의해요. 경제성장이 딱 멈추면 일자리가 딱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 투자 줄어들고 이 고리란 것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이런 반복이 되는 이 상황인데, 이 실업의 증가가 심해지면 반드시 사회적 갈등이나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 남아있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연계되냐 하면, 그 다음에 갈등 심화되면 연대 깨지고,
연대 깨지고 나면 막 차별 혐오, 제일 언제나 연대가 깨지만 제일 1차적인 피해는 여성이나 사회적 취약계입니다. 그러면 뭐 일간의 책들은 뭐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불행할까 이런 책도 있지만 성장이 멈추면 우리부터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행의 크기가 증가되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목숨은 별개로 하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런데 이사장님도 말씀했듯이 팬데믹의 충격의 효과는 지극히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지금 비 올 때 홍수 있을 때 튼튼하게 지은 집하고 허술하게 지은 집이 차이 있듯이 반드시 사회적 약자나 그 사회적 약자의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란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더 심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 더하기 이 팬데믹이란 이 전염병의 특징 때문에 돌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덜 보호되고 덜 지불되는 건 제쳐놓고 간에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이 상황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들 중에 시간이 되는 데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핵심은 과연 빨리 해고되고 늦게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돌아온 일자리가 가장 나쁜 일자로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은 뭐 답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이나 광주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면 분명히 이렇지 않은 결론으로 그지? 풀릴 수 있는데 뭐 경제학적으로 조금 말하면 이 경기 변동과 여성 노동 사이에 되게 크게 네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특히 여성 경기 변동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 불황과 호황의 사이클을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경제위기나 불황이 오면 첫째 여성 노동 안전판 가설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성은 펌퍼 역할처럼 호황 때는 불러오고 노동시장으로 불황되면 쫓아낸다는 거죠. 이런 가설 또 다른 가설은 노동 여성 노동 대체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 남성 노동은 집으로 보내는데 여성 노동은 노동시장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니까.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로 뭐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여성 노동 분절 가설로 분절이라는 건 세그레이션 돼 있다는 거죠. 여성 일자리하고 남성 일자리가 딱 있는데 여성 일자리라 불황일 때 밥을 안 먹습니까? 뭐 불황일 때 간호사 선생님들 주사를 안 놔요.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는 불황에 별로 안 탄다는 이런 가설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 투입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불황 때 여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진입해요. 이유는 때거리가 없으니까 남성의 주머니가 무너지니까 뭐 그런 여러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은 그 나라나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이미 다 이야기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성 노동은 어느 나라 할 것이 다 어느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말해 복합차별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차별이 있는데 그다가 뭐 전염병 사회적 위기에 대한 차별 나타나고 막 다중 역할 한다고 애먹고 뭐 그죠? 게다가 1차 저지선이 여성 돌봄 노동자이고로 이게 전 세계 보건 분야의 70%가 여성이고 지금 잘 알고 계신 여성 노동의 그죠? OC 분야. 이게 전부 다 전염병하고 관계되는 돌봄 노동. 여기서 사무 노동이라는 것은 무슨 우아한 사무직 노동이 아니라 그냥 격리 뭐 이런 일들입니다. 대민족 촉을 분야에 마해야 되는 조리 노동, 계산 노동, 캐시하는 거, 세탁 노동 다 여성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 외에 이미 이사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겹쳐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자꾸 팬데믹 이전에 한국 여성 상황 어땠냐 뭐 그 이전에 양극화 주변화 뭐 보조적이다 뭐 일을 해봤자 보이지도 않는다 덜 받는다 뭐 이런 건 기본인데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한국 여성 취업 구성에 그 비정규직이나 그죠 이 상용직이 적은 것 아니면 뭐 유명한 OECD 최고의 임금 격차 남자 100원 벌 때 여자 60원 번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다음에 보면 성별 고용률도 열심히 쫓아갔는데도 그러니까 지금도 한 20% 차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별 실업률은 한 20년 쫓아가서 비슷해졌어요. 원래 여성 실업률이 낮았는데 뭐 비슷해 뭐 이런 상황이 팬데믹 이전에 이 상황이었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저기 벌써 지금 남은 거 보시고 벌써 초조하실 텐데 저기 앉아봐서 상황 알거든요. 어쨌든 끝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비드 이후에 이 불확실성 지수, 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수 이렇게 치솟은 적이 없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거의 400까지 넘게까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니 이제 여기 헷갈리지 마실 게 땡땡이 있는데 이게 뒤에 소수점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오히려 지금 이 세계가 전체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도 200 넘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뭐 500도 한번 경험했어요. 이게 뭐 그지 미중 무역 갈등 있을 때 이럴 때 아니면 뭐 북한에서 뭐 한번 터트리면 우리는 막 훅 가고 뭐 이래서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이런 공포나 기타 등등에 대한 면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는데 자 그지 여러 예측이 있었어요. 뭐 시작할 때부터 한 번만 웨이브가 오면 6% 빠질 거다. 근데 이미 한번 웨이브로 안 된다는 게 정론인 것 같고요. 더 빠질 거다. 뭐 WTO는 뭐 낙관적으로 봐서는 한 12.9% 교역량 주는 거 이렇다는 것은 내년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말이고 비관적 시나리오로 보면 31% 좀 줄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그죠? 그나마 경제학자로서 이게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나마 믿을 만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2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 그죠? 4월에서 6월 성장률이 나왔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게 14개국 평균이 -9.5쯤 치는데 이건 전분기 대비입니다. 근데 뭐 한국이 제법 괜찮아요. 1등 했어요. 이게 1등 했어요. 사실이에요. -3.3%, 물론 중국이 있죠. 근데 중국은 그 전분기가 너무 나빠서 기저효과 때문에 11.5%고 굉장히 선방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정말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만약에 우리 같은 정도로 지원을 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11.5%가 아니라 4-5%밖에 안 됐을걸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선방했다. 뭐 취업자 수 이런 건 차츰 관심 있으신 분이고 뭐 그래서 여성 노동 시장의 주제에 들어가서 보자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은 그죠? 이미 앞에서 발표될겠지만 이게 언론에 나온 것들이 그때 왔는데 한국 여성 고용률이 1.5%포인트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죠 뭐 제가 했던 앞에서 했던 이야기 반복돼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죠 남성보다 여성의 방해 충격이 크다 허나 하여튼 잘 잘리고 좋은 일자는 안 만들어지고 여성한테 뭐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죠 한번 조금 더 들여서 광주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자 해서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지역 경제에 대한 한판 그림 한번 보니까 마이너스로 빠진 것은 산업 생산과 대거래 정도고 나머지는 정말 괜찮아요. 깜짝 놀란 것은 5월의 소비예요. 그죠? 5월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된 형태로 나타내는 이 상황이 아마 그죠?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 뭐 기타 등등 있었겠죠? 뭐 그렇게 발생했을 텐데 크게 예측하기를 그죠? 오병기 박사님 같은 분은 한번 이 코비드19가 1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 떨어뜨릴 거다. 뭐 수출은 10% 정도 뭐 이런 예측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지면 코비드 종식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통계청에 들어가서 좀 살펴본 걸로는 팬데믹 전후에 이 광주의 경제 활동 참가율 참가율만 보자면 고용률이 보다 분명한 건 사실이지만 한번 참가율만 보자면 오히려 3월부터 좀 증가 추세에 있어요. 남성은 약간 내려가는데. 뭐 그거 하나 더하기 자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기 때문에 코비드의 효과를 확인 잘 해보기 쉬운 뭐 단순하지만 좋은 상황이에요. 전년도 작년하고 비교한 거니까 보니까 이게 고용률인데 여성 고용률이 치솟는 거예요. 최근에 남성 고용을 빨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이사장님이 발표하신 거에는 실업 그죠 급여율 급여 예, 나한테 그 다음에 이 실업률 부분에서도 여성 실업률, 남성 실업률은 치솟는데 비해서 먼저 떨어진 그죠? 여성 실업률은 그렇게 남성 실업률만큼 치솟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실업률 전반적인 추세에도 원래 조금 여성 실업률이 낮긴 하지만 좀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5월 통계만 봐도 그냥 있는 건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더 많이 잘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다면 이 5월 통계로 봐도 전년 동월 대비 여성은 14,000명 좀 증가한 데 비해서 남성은 감소한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꼭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200일밖에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한 달로 어떻게 될지 정부 보조가 끊기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제일 그 상황은 어떻게 된지 전개될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성노동 안전평가서를 부정해야 되나? 뭐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드는 거죠.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시계열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이제 여성 폭력 이야기 막 이렇게 가정 폭력 제가 앞에도 젠더 폭력 심해졌다 집에 묶어놓으니까 이랬는데 가정 폭력 신고 숫자가 1월에서 4월 줄어버렸어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 뭐 이유는 많겠죠. 이렇게 뭐 경찰 아저씨도 바쁜데 성가시기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경찰 아저씨도 마스크 뭐 끼고 뭐 하여튼 복잡해서 에이 참지 뭐 이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볼 때 뭐 그러니까 가시적인 몇 가지 지표만 가지고 전체를 통쳐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또 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싸웠나 이런 것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넘어가고요. 자, 그지? 여성 노동 문제나 이런 기타 등등 강조의 문제는 좀 더 시간과 지켜봐야 된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니까, 어떻게 뚜렷하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일반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 돌아와서 일반론을 좀 말하자면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좀 말씀해 주실 테니까 어떤 회복을 할 것인가. 대개 전염병 등의 경제가 나쁘면 V자형 반등을 해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경제위기, 실물위기나 금융위기로 이렇게 경제위기가 위기가 오면 대개 U자형이지만 왜냐면 경제가 문제니까 이거는 전염병 백신만 개발하면 훅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U자형 해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자형 해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할 것 없이 그 어떤 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남은 시간 저한테 몇 분 남았나요? 예? 1분 남았어요. 1분 내로 말씀드린다면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죠? 일단 돌봄의 가치 알게 됐어. 이게 강조하셔야 돼요. 재단에 계신 분들 그죠? 여성 왜냐하면 지금이야 말로 기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은 인구 격차를 줄여주셔야 돼요. 왜 의사 선생님 정원 4,000명 하면서 간호사 선생님 정원은 10,000명 안 한다고 말하는지, 그죠? 거기에 정책의 핵심이 박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동물인지 알게 된 거잖아요. 비말 하나로 목숨 죽고 사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그죠? 의료보험제도. 지금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보편적, 그래, 꿈에 그리던 스웨덴 말이에요. 뭐 그죠? 그리고 이 남성 가부장의 민낯을 알게 됐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죠? 이 무슨 재난지원금 세대주한테 해서 생수가 없이 못 받게 하거나 뭐 그지? 이런 게다가 선진국의 민낯. 미국의 인구는 5%인데 죽은 사람이 25%는 미국이에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 25%는 미국 사람이에요. 인구는 전체 세계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아주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건 출근하지도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의 역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1분 더 쓰기로 하고 자 노동이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이 재편. 노동이 재편이 이루어졌는데 단층 노동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재택, 그러니까 언테크란 말 아시겠지만 이거 콩글리시인데 전 세계화 됐어요. 방탄소년단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그지 이게 비대면 하지도 않은 이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가 정착될 거고요. 그러니까 큰 정부는 뭐 기본이고, 이거 마지막에 좀 낯서실 거예요. 최종 지급자이자 최종 소유자인. 그렇게 만약에 좀 항공사 다 망하면 누가 사겠어요? 나라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소유자면 최종 다 망하면 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지급해야 되는 이 공공 영역의 확대.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시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유인데, 이 자유를 통제하는 우리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새로운 세상, 또 노동 없이 살 가능성의 가능성, 거듭 말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아니면, 그죠?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같은 거, 아니면, 그죠? 이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을 꿈꿀 수 있는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희망 속에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거기에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조금 작은 로마가 전 세계의 스탠다드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공정태에 속하는가에 따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도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이미 그 이사장님이 이 발표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앞에 여성 보호 대책 이런 것은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면밀히 정책을 확인하시고 강주의 여성 시민들이 이 돈들을 타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재편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 정책 써야 돼요. 그죠? 이게 그 복지 국가들의 경기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그죠? 재정 부채 우리나라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반나라 170% 되는데 우리 40%라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은 CPR로 숨을 못 쉬는데 갈비 부풀어지는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는 찌그러지면 그 복구가 그죠 찌그러지기 전에 돕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감한 재정 정책에 그죠 마음을 두시고 제도 보완, 기본소득제, 실업급여, 고용보험, 전국민화 더하기 전국민 일자리 이런데 관심을 둬야 될 거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딱 말하고 싶은 것은 강주영 일자리처럼 강주영 성인지 그죠 성장 모형 구축 같은데 힘을 쓰시면 좋겠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저기 찾게 있는 저희들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죠 이 계획의 수립과 정책 집행의 수립 단계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번에 나오는 그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만 해도 무슨 디지털 뉴딜을 하고 뭐 그린 뉴딜인데, 그 한 꼭지에 여성 뭐 적극적 뭐 조치 뭐 강화된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죠 성별 격차 극복을 위한 젠더 경제 뉴딜이에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려면 여기가 약점이에요. 다 그죠 뭐 그렇게 조금만 힘쓰면 분명히 따라붙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그죠 직업과 세상을 재설계할 때 거기에 그죠 그 플래너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의 모습이 이런 형태인 것은 이 근대 국가가 성립할 때 남성들이 만들었거든요. 여성들은 집에 있고 밥한다고 정신 없었고 갈 기회도 없었고 이 국가 생길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재편될 때는 관심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성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상을 만듭시다. 자, 죄송합니다. 자장님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청년 분야에 대해서 광주 청년센터장이신 박수민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청년 조례상 만 19세에서 39세를 이제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 시각은 여전히 미취업 상태라던가 취업을 원하는 어떠한 대상을 청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그 연령, 만 19세부터 39세의 모든 연령들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과정이고,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그 19세부터 39세의 상태가 모두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 끝에 오늘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제가 올해 청년센터에 처음 왔는데 청년센터의 모든 사업이 막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계획, 방향, 전환이 필요했던 시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막막하고 불안하고 바늘구멍이 딱 세 개 있는데 출발 설명에는 300명이 서 있는 느낌이다. 라는 한 청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뉴스 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내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위험하구나, 심각하구나. 근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요. 퍼센테이지 네이버 검색하면 아주 바로 나오는데요. 2020년 통계청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년 실업률 10.7%고요. 일반 실업률이 4.3%입니다. 두 배가 넘죠. 그러면 이 숫자, 10.7%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청년인지, 그리고 이 실업률에 당기지 않는 청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익숙한 숫자 때문에 삶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명 IF 세대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청년 실업률이 원래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대책이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이 단순히 노동의 시장에서만 있었던 것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떠한 심리적 상황을 겪게 될 것인가? 어떠한 불안함을 느끼실 것인가? 저희 이제 청년센터에서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이제 관계를 맺는 사업인데요. 청년분들이 의외로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사업들을 이제 설계했었는데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바꿔서 무엇을 했냐면 1인 가구 식료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청년분들이 소득이 줄었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식비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어떤 자격 요건을 두어야 될까 했을 때 보통 프리랜서 노동자 혹은 청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업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서류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노동자라던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서 실업이 됐다, 뭐 내가 소득이 줄었다라는 걸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그런 서류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해서 모든 청년으로 열었습니다. 저희가 한 450명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예산으로. 몇 명이 왔냐면 3,000명이 넘는 청년이 접수를 했습니다. 식료품 지원 사업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제가 대신 말하는 것보다 그 멘트로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태권도 사범위를 취직하게 됐고 계약 전까지만 휴가 날 것 같다 하였지만 등교가 아닌 온라인으로 대처한 뉴스를 보고 좌절하였습니다. 월급은 계속 감소되다가 현재는 수입이 없습니다. 급한 대로 쿠팡 알바를 해보려 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였는지 가격도 떨어진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까지 몰리다 보니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잃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못한다는 상황이었고요. 퇴사하고 배우고 싶던 조리사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떼서 관련 업종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 학원도 개강 날짜도 미정이 되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힘들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가족 전체가 실업이라던가 그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에까지 연결이 돼서 힘들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 식료품,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박스를 지원한다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요즘 밥을 굶는가라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했던 그 10.4% 그러한 숫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예전에는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해서 청년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을 원하는 자라고 이제 해서 거의 일자리 정책을 했지만 청년도 시민의 한 사람이다.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일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일자리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산소호흡기죠. 장기적으로는 이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경험들이나 수당에 몇천 명이 넘는 청년이 오지만 결국 몇백 명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광주 청년이 42만 명입니다. 그중에 몇천 명의 지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취업 상태, 취업 상태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2년이냐, 2년 이상이냐, 2년 이내이냐 어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아까 말했던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은 사실상 연령이나 상황들이 극명하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화됐다라는 말을 제가 다양성이란 이 단어만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2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실직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의 어떤 소득의 문제와 이 청년의 미취업 상태의 문제가 중첩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청년의 심리 상태, 불안함이 가중돼서 우울증이 온다.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격하는 어떤 이런 재난의 상황에 사회적 취약층이라고 말했던 노년이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년도 취약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말입니다. 취약이라는 말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안이나 실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가지고 오는데요. 제가 여기 했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소득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보편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그걸 보완하는 복지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보완을 위한 정책이 설계될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실태 조사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일자리를 먼저 말씀드렸지만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요. 원룸, 고실태, 달방. 예, 보증금이 낮아야 하고요. 그 부담이 없는 집들을 찾습니다. 제가 식료품 지원 사업을 구상할 때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신선한 음식을 주고 싶어서. 근데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코로나19로 다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집의 평수를 생각해 보세요. 고시텔과 원룸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거는 결국 그냥 삶의 터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삶의 불안함을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졌고 정책은 섬세해져야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 빨라야 합니다. 삶의 변화보다 행정의 변화가 너무 늦다면 우리는 긴급하게 조치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편성을 통과하는 정책인데 그건 기본수당입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전 짧게 말씀드릴 건데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본수당 이야기를 꺼내면 논쟁이 많을 것이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찬반이 있을 것이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수당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그 다음이 복지정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긴급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고용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전략센터 청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위기가 불평등이 되면 안 된다. 위기 상황에서 청년은 리트머스 종이처럼 가장 맨 앞에서 그 불평등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다. 청년이나 이름으로 저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받는 것들, 그 권리를 위해서 수당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청소년 분야로 광주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의 문수영 센터장님 네, 발표하시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을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 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놀랍기도 했지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아무튼 미성년자 중에 가장 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235채. 아, 네. 그 어떻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데 어떻게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정상화시킬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조카들 또 수많은 10대들한테 했던 질문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직업을 많이 대상화하죠. 그런데 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불안정한 미래, 불안정한 상태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가 있겠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사라질 직업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스포츠 심판. 네. 근데 그저께인가
그 뉴스에 나왔는데 KBO 그 야구 KBO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제부터 프로야구 2군 경기부터 AI를 심판으로 고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늘 애매한 순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잖아요. 네. 사람이 이제 기계보다 못하는 그런 분야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꿈에 대한 질문이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네가 정말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을 함께 같이 개척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책을 쓴 송원주님은 이 책에서 이제는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법 대신에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준다 했지만 지금은 그 바다를 미치도록 보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줘야 상상이 되는 거죠. 성장을 하고. 네. 이쪽에 있는 사진은 2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빙하인데요. 불과 100년 만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는 아마존. 네. 이 아마존의 그 불은 대형 화재는 자연발화가 아니라 90% 이상이 축산업자 그리고 고물회사의 인위적인 방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림들이 훼손이 되고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툰베리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삶을 훔치지 말라. 자, 그런데 이런 그 과거로 회귀를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줄기차게 압축성장한 결과는 너무 좀 참혹스러운데요. 그러면서 지금 교실에 있는 수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미 본인의 미래를 다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의 직업, 내 집 평수,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차에 따라서 이미 본인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10대들이 무기력하죠. 네. 그게 지금 우리 교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많은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부대끼고 수많은 정책들을 헌신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근거리에 각 구의 청소년 수련관이 5개가 있고요. 각 구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등의 이런 이용시설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전환 지점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 역량의 가치를 저는 생태, 연대, 건강 이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청소년 기반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청소년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돼요. 대부분 다 이런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체험, 회기형, 단기, 그리고 교육 완결 구조 굉장히 낮은 그리고 신뢰도도 낮은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 체험 프로그램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뿌리 깊은 배움과 실천으로 삶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재단의 도보로 한 4부 30초 거리에 3D 센터가 있는데요. 이 3D 센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년 최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요리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종자부터 배웁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 식자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래서 그 식자재로 요리를 배우고 본인들이 장을 담습니다. 이래야 성장을 하죠. 단순히 무슨 의사 체험 이래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청소년 이용 시설이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상 문화의 집 수련관 수련원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적인 청소년 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현재의 어떤 사회체육 중심의 문화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까 3D처럼 그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덴마크에 있는 애프터스콜레의 모델로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없지만 답의 경로를 찾아가는 그런 질문이 왕성한 센터로 가야만이 역동성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런 청소년 기반, 환경, 또 행정, 또 지도자들의 사명이 좀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상상하기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역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하고 있는 자기주도 프로젝트인데요. 1년 동안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과제를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인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지금 이제 2학기 때부터 3D와 저희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지역 곳곳에서 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D가 그런 그 구조를 가질 수 있던 것은 여러 가지 뭐 자원도 있지만 실은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3D센터가 1년에 한 16억이 좀 넣거든요. 예산이 1년 예산이. 근데 다른 14개의 시설들은 평균 한 2억, 네, 1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월급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육적인 고민들을 할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빨리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뭐 재단을 포함한 한 줌의 사람이라도 공생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담론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청소년들도 성장기에 있고 굉장히 이제 사회화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시다시피 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 그 문화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가치나 정체성을 어떻게 수립시켜줘야 될 것인지 저도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예, 한 학기 내내 학생들을 강의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됐을 때 이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 가족 분야에 대해서 광주대학교의 최아라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최아라입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아동 돌봄 과제와 대응이었고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제가 길게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됐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러한 코로나가 그럼 아동 돌봄에는 어떠한 변화를 끼쳤는지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유치원과 학교가 휴교하고 뭐 지역 아동센터나 뭐 돌봄센터가 이제 휴원을 하면서 공적인 돌봄 체계가 마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아동 돌봄이 그럼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결국에는 다시 가정 또 여성의 몫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아동 돌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이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해결책을 잘 만들어서 기회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적 돌봄 체계 마비로 인해서 나타난 아동 돌봄의 재가족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돌봄 체계가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러한 아동 돌봄의 그 주체가 가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주시에서 또 정부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사실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정에 많았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모든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조부모를 이용을 하거나 이모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최대한 가정으로 끌어들여서 사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돌봄을 했는데, 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런 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겨지고 있고, 또 노부모가, 감염에 취약한 노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요, 중요성과 우선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긴급하게 개입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개입해야 될 부분과 또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또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또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 이 아동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 여러 가지 부서가 연계해서 협조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광주시에서 개발 중인 통합 돌봄 정보 플랫폼이 향후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부처별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촘촘하고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및 지자체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낮다라는 거, 그만큼 가정에서 이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감이 낮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돌보고 싶다라는 응답이 82%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재난 시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품 제공을 한다거나 또 지속적으로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또 긴급 돌봄 운영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해소를 위해서 뭐 기관에 뭐 대응 앱을 제공을 해서 배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우에는 보건실을 의무화한다거나 또 보건교사를 꼭 배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안전과 질 높은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책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접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뭐 가족 돌봄 휴가제를 개선을 한다거나 재택근무 활성화를 한다거나 뭐 유연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내 자녀 돌봄을 지원을 위한 그 지원이 미비하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콕 육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아이도 그다음에 엄마도 아빠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안할 수 있는 또 그 가정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다 보면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 직공육아로 인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자녀들을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다양한 또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 돌봄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아동 돌봄 쿠폰의 어떤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강의 실시로 인해서 디지털 활용 격차 그 대응 미비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해서 교육의 양극화 심화가 위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구축한다거나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보호 대상의 아이들의 학력 결핍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취약가정 아동의 돌봄 미비인데요. 한부모 가정 아동이나 저부모 가정 아동, 저소득층 아동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공백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또 이 아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취약가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여기 옆에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어떤 갈등 경험 인식이 높고요. 가족 갈등 원인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가사노동 분담이고, 네 번째로 높은 게 육아 돌봄 문제입니다. 이만큼 여성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성들의 어떤 돌봄에 관련된 갈등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가족학대 신고율이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신고 의무자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지 얘가 뭔가 멍이 있고 옷차림이 이상하네 라고 학대 징후를 발견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아서 신고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고율 감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동학대가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거나 또 특히 이웃 주민들의 발견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관심을 독려할 수 있는 홍보나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한국 사회가 돌봄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생각해보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동과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돌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저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 가족의 상실에 대해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안 와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께서 발표하신 분야별로 발표하신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그 코로나19로 이제 실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이제 비대면 서비스 뒤에 숨어 있는 노동자들의 삶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가 또 발생해서 실제 이제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5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물류센터가 마감을 한 번만 하면, 마감할 때는 이렇게 바쁘잖아요. 근데 마감을 세 번 하면 마감할 때마다 정신이 없을 거고, 그래서 23일 날 확진자가 나왔는데 25일까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제 확진을 받았던 한 분은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확진을 받았고 딸과 남편이 확진을 받았는데 남편이 뇌사 상태입니다. 또 한 분은 본인이 최근에 실직을 당했고 가족에게 본인 실직 당했다는 걸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아는 선배 집에서 같이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선배 어머님이
연세 드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확진이 되고 선배 어머님이 확진이 되셨는데 선배 어머님이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그 중환자 상태인. 그래서 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너무 편하고 나는 위험하지 않을 때 실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본인만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 위험으로 해서 가까운 가족이 죽음의 눈앞에 있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이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최근에 이제 그 매립량이 너무 많아서 그 만기가 단축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배달을 받는 것에 그 수많은 쓰레기는 그럼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이 지금의 물폭탄과 폭염과 기후위기와 또 다시 맞물려 있는 그래서 어디는 편하고 안전하지만 그 편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또 돼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통계청에서 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고도 불리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4년 만에 210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 뭐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용보험을 확장하는 데도 아예 이 제외되고 완전히 비정형 점처럼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심지어는 산재 통계나 이런 데도 아예 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우리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런 시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만 0세 아이들을 3명을 더욱이 개호수도 다 다르고 한 명이 대변을 봤으면 그 대변 본 사이에 나머지 두 명을 누가 돌보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실수를 하건 고의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모두들 그 돌봄하는 노동자들한테만 비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가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 40시간 일하고 주 5일째 일하면서 굉장히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당론은 아니지만 주 4일째 근무 뭐 주 35시간 이런 논의도 좀 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돌봄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그 저임금에 그 진짜 3대 업종으로 전략해 있는데 이 노동을 좀 더 질 높은 노동으로 그리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노동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사회가 같이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논의도 지금은 이제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그 아까 비대면 노동을 할 수 있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노동자들 말고 이 더위에도 뭐 이 코로나 시기에도 반드시 바깥에 나와서 노동해야 될 그런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돌봄 노동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텐데 그 돌봄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책임지게 할 건지 그리고 실제 지금 청년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이 가난해질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게 위기 때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 어떻게 좀 늘 오히려 그 조금 점진적으로 여성 지위라든지
이런 게 뭔가 잘 가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한 기분이 들잖아요. 사실 사회적 돌봄이 체계적으로 좀 되다가 그게 또 무너진 상황처럼 지금 위기 때 갑자기 뒤로 거꾸로 간 현상인데, 이제 이거를 기회로 우리가 연대하고 관심 갖고 각자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정책화 시키는 거. 정부는 정부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여성들이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열려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TF를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TF 때 그 임산부들이 가장 구조조정 1순위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번 그 업체를 좀 업체한테 부담을 안 주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 아까 이제 청소년 문제, 뭐 청년 문제 저희들이 이제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이제 희망을 아까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대안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3D 할 때도 그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 그 시설에서 3D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함께 연대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청년도 정말 갈수록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더 이제 뭐 알바도 할 자리도 없어지고 더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누구나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번에 청년 기본법이 좀 생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연계시키면 좀 그 앞당길 수 있다. 그 마찬가지예요. 여성 아동 분야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어떻게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걸 돌봄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열려 있거든요. 참여도 해주고 여성 가족 재단의 시에 각자 제안을 해주십시오. 아까 나는 아까 그 우리 홍태희 교수님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돌봄 가치에 대해서 새로 그 제발 그 성별 극복을 위한 젠더 경제 누딜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국비 신청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 만들면 되거든요. 정책 개발해서 이 분야에 투자하면 그만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분의 그 답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떤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건 너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약계층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기본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미리 그걸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책에 여유가 없어갖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이렇게 대응하느라 너무 그래서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선행적인 어떤 정책, 그 기본적인 잠재 능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만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적 정책이 또 미리미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 급급하니 아까 뭐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만 닥치고 나섰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늘 뭐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늘 보면 정책 하면서 늘 거기에 막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늘 하지만 정책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막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알맹이들은 또 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쭉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띠게 오늘 그 기도 발제해 주신 뭐 가족 분야, 그다음에 고용 분야, 또 뭐 돌봄 분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좀 고생도 좀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었었고, 또 코로나 19 관련돼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는 일정 다 동의를 하고, 복지 쪽을 쭉 하다가 이제 우리 강은미 의원님도 이제 환노위 쪽에 계시고, 저도 이제 환경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복지와 환경 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늘 재밌게 하고 있던 것이 이제 그 자원 쪽, 환경 쪽 일을 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회용품 막 이런 부분들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게 상황이 되면서는 또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없는 이런 다시 막 전환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막 이런 게 뒤죽박죽 되어지면서 다시 좀 지혜롭게 맞춰서 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때그때 막 좀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가웠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럼 오늘 이 여성가족정책포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